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상포진, 독감 백신,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이번엔 폐렴구균 백신이 나왔습니다. 화이자가 SK바이오스 상대로 해갖고 폐렴구균 백신 특허 소송을 냈고요. 4월 중 1심 변론 기일이다라고 합니다. 가처분 소송, 고배 마신 화이자인데, 본안 소송에 지금 집중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화이자 그 코로나 백신으로 돈 진짜 많이 벌었죠. 네, 조 단위로 몇십조 단위로 좀 벌어놨는데 이번에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랑 폐렴구균 전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요 폐렴구균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임상 이상인가요?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차세대 폐렴구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SK 바사에서 좀 생산할 수 있는 독감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많아질 거고. 그걸 또 필요하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는 분위기를 연출해 줄 거기 때문에 매출은 꾸준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너무나도 확실한 매출의 상승을 보여줬던 코로나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원상복귀가 됐어도 코로나 이전의 매출이 1000억이었다라고 하면 코로나 이후의 매출은 2000억까지 성장한 건 성장한 거거든요. 다만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있었죠. 얘가 매출이 이만큼 있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이렇게 쫙 올라가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매출이 떨어졌는데 이 레벨이 이만큼 성장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차트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해도 지켜줘야 되는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게 어저께 뭐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저께 여기에서 이렇게 이탈이 됐다가 일단 다시 한번 5일선을 탔는데 여기서도 5일선을 타고 돌파하는 듯 하다가 밀리고, 5일선 타고 돌파하는 듯 하다가 밀릴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요. 다만 여기서 연속성을 가지고 양봉이 또 하나 이렇게 나온진다라고 하면은, 아, 얘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려고 하나 보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믿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매수 물량이 15만 주 정도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물량이 들어왔죠. 요 양봉에서도. 그리고 나서 쭉 움직였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15만 물량이 들어왔는데, 15만 주. 뭐,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적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연속성을 가지고 7만 5천 원을 터치한다든지, 61선을 터치한다든지, 이런 액션들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 그때는 뭐, 단기적인 추세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 음봉은 이전에 형성됐던 이 저점 라인을 이탈을 하면서 공포심에 사람들이 도망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음봉이었나? 라는 물음표가 살짝 붙습니다. 그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런 액션이 아니라 여기서 이런 액션이 나와줘야 되겠죠. 예, 그 점을 우리가 좀 시간을 좀 투자해갖고 시간을 들여서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많이 좀 걱정하셨죠. 예, 지금 뭐 잡주 막 이러면서 저도, 야, 얘 움직임 진짜 더럽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또 오늘 반등이 나오니까 또, 그렇지. 역시 여기는 지켜줄 것 같아. 또 이런 기대감이 슬금슬금 또 올라오네요. 우리는요, 너무, 하루하루에 민감하게 보지 마시고, 조금 더좀 길게 보면서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이런 링크를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저 허브경제TV랑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나는 SK 바사를 보고 있다라고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체험을 원하시면 무료 체험 신청서를 작성을 하거나 여기다가 체험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싹다 준비해서 다 안내해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건데요. 이거 지금 10초 정도면 되거든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요거 신청을 하시면은요.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내해드릴 거고 그 전쟁터라는 그 주식이라는 전쟁터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는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해야지 그 전쟁 통해서 이길 수 있는지 저희랑 같이 경험을 해보시고 저희랑 같이 체험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신청을 바로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바로 신청을 해야지 월요일 아침 9시에 저희 첫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될 겁니다. 9시에 바로 종목 매수 들어갈 거니까 늦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신청해 놓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한주 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